선교를 우리가 당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하면 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로. 여러분, 사전 선거, 여러분, 그 비밀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거는 바꿔치기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표가 왜곡되게 됩니다. 창원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전선거 할 겁니까? 어느 누구나 우리는 고발 탄원이 돼서 매관매직 그리고 공모하는 거 불법선거 모두 다 감시해서 고발 탄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발해 주시고요. 오늘 이 불법 선거 원흉들을 온 전부 다 체포해서 오랏줄로 묶고 방망이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다 전부 일어서게 하십시오. 일어서게 해서 자 이제 전부 끌고 서울구치소로 전부 다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죄 없는 우리 모든 애국자들을 석방하도록 합시다. 이야, 오늘 이 퍼포먼스 보니까 한때 감옥에 끌려갈 때 주에 꽁꽁 고개 같은 생각이 나네요. 서울구치소로 가면 내 후미가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서울구치소로 갈 것이 아니라 아우지 단장으로 보냅시다. 서울구치소는 내 향기가 묻어있는 곳인데 이런 자들을 거기 보낼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 주사파를 아우지 단장으로 보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화당의 홍문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태국기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를 사랑하고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니 한파가 무서워서, 종북 세력이 무서워서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역사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당신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혁명군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바로세우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반만정 5천년 역사에 가난을 물리치셨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수 우파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 이겼노라 신고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밖에 앞장서서 해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4.15 총선서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뇌물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위대한 혁명 전쟁의 혁명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강국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함께 많은 애국 지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역사적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 편이며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편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의 맨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후보능성까지 온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둔 위대한 혁명전쟁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시다시피